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연일 지금 일본의 반도체 공격으로 소재 공격으로 인해서 지수가 아직도 회복을 못하는 모습 보였죠.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늘도 역시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또 문 대통령이 일본 제재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러는 발언에 의해서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가겠다. 물론 뒤에서는 계속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12일 날 한일 실무 협의를 도쿄에서 12일 날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2일 날이니까 오늘 9일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긴급 의제를 WTO에 상정을 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틀 연속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불화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미 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아베 정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그 아무튼 좋은 그 이미지가 없었죠. 그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폐회식에 참석 안 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판문점으로 향했다는 거, 이것이 아베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질투심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그 왕따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아베로서는 G20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가 돌파구를 열려고 했던 그것이 안 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아마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아주 집요하게 이미 불산에 대해서는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사를 하고서 그것이 그래서 오늘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가서 그러면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3국에서 생산하는 불산이나 에칭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회적인 생산 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굉장히 그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가 본데요. 어쨌든 좋은 호재 소식은 없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에 대해서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낸드플래시 감산을 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낸드플래시의 1등 국가는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정도가 이 세계 시장의 낸드플래시의 점유율 구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랜드를 감산하면 다른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것은 전선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어떻게요? 기억을 하고 있는 장치인데 이런 것이 저장 장치가 이제 삼성에서 사업 구조가 약한 것부터 일단 감산 조치를 하겠다. 물론 당장 어떤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아닌 거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봐서 재고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는 당장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 오늘 이번 아마 실적 발표할 때 예상외로 좋았던 것이 또 뭐냐면 애플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애플이 이번에 그 OLED 올레드 스마트폰을 그 5G폰을 아직 만들고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그것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납품을 받아서 스마트폰인데 비싸기만 하고 인기가 이제 폭락하고 대신 갤럭시가 인기가 올라가면서 OLED에 대한 그
본인이 그 애플 기업이 삼성전자한테 납품받는 거에 대해서 역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마 이번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제 대충 뭐 9천억이니 어쩌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애플이 실적 부진이 더 가면서 스티브 잡스가 사라지면서 애플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화웨이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 역시 타격을 받으니까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삼성 갤럭시 S가 10이 얼마냐면 연 4천만 대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화웨이 규제로 인해서 6천만 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수혜주였던 역시 그 스마트폰 수혜주 카메라가 보통 6개, 앞면에 2개, 뒤에가 6개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파트론이라든지 그죠? 또 어떤 종목이 있나요? MCNEX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죠? 파워로직스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기관이 7월 1일 날하고 파트론과 MCNEX 7월 1일 날, 7월 1일 날, 7월 5일 날 엄청나게 공매도를 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장을 이용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나빠서 이게 떨어진 거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를 보면 제가 이거 유료원들한테는 이미 했던 건데요. 이 유튜브 방송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어쨌든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벌렸냐면 여러분이 감당해서 신용을 많이 걸면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터질 수 있어서 여러분이 제발 신용 걸지 말라고 신신당부 개인 투자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종 파트론이 보면 7월 1일 날 얼마냐면 자그마치 35만 주로 공매도를 날려버렸습니다. 오늘도 10만 주를 날렸죠? 자, 35만 주를 공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5일 날, 금요일 날또 42만 9천 주를 해서 64억과 57억을 팔면서 뭐죠? 종목의 장대 음봉으로다가 연일 터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신용을 걸게 되면 그럼 한번 MCNEX를 한번 또 볼까요? MCNEX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이날이 언제죠? 7월 5일 날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7월 1일 날도 있었고, 7월 5일 날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함부로 신용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월 5일 날 얼마 팠냐? 공매도량이 12만 2천 주를 팔면서 얼마죠? 31억 했나요? 이러면서 주가를 급락시켜 11% 급락시켜 버리고요.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또 여기 말고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일 날, 6월 27일 날 사실은 HLB가 이미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죠, 저는. 그죠? 6월 27일 하한가를 떨어뜨리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6월 27일이죠?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을 걸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오늘 이건 여러분이 하나만 배워도 아, 위험하다. 그래서 최소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라. 그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일을 벌리고 있다. 6월 27일 날 무슨 일을 벌렸나요? 6월 27일 날 공매도 거래 대금이 무려 233억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그죠? 얼마를 팔았어요? 공매도량이 33만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3일 동안 12만 주, 33만 주, 7만 7천도 이 주변을 이미 임상 3상에서 제약 허가를 미국 FDA에서 제약 허가 승인받기는 아직은 부진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이미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그마치 공매도를 233억을 갖다 내다 쏟아 벗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주식 투자라면 신용으로서 나는 아무런 이상 없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공부가 안돼 있는 개인 투자의 심정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이면 군중 심리가 되고 군중으로 인해서 많은 뭐죠? 신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노출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다 여러분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픈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0, 30조를 갖다 지금 신용이 들어갔느니 어쩌니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내 돈만 갖고 욕심을 버리고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해서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요즘 지수가 계속, 예, 물론 이제 일본의 공격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파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죠. 지난번에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다 연기금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연기금이 또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별 현황을 보면 코스피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지금 뭐요? 연일 계속해서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지만 거래소를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한번 볼까요?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요? 자, 지수를 연일 끌어내.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연일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오르다 이렇게 판다라는 것은 얘들이 그죠? 공매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펀드 환매를 했다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한번 일별 현황을 보면 누가 파는지 한번 또 볼까요? 네, 금융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그럼 외국인은 계속 팔았는지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보면, 예, 역시 연기금에서 최종적인 얘기를 가장 많이 팔았던 사실이 증명이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코스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 지금 그 문제는 전 12일 날, 어쨌든 도쿄의 그 한일 양국의 실무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예, 아마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당장 이것이 해소된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주가는 선행으로 갈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천만 다행인 것은 무디스에서 우리 신용등급을 2의 1이라고 그랬나요? 신용등급은 계속 유지해주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일본에서는 불화수소에 대한 북한 전용으로 독극물을 만드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의심을 받는데 우리는 뭐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런 일 없다. 언제든지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국만 지금 끝나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역으로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렌즈 플래시 그 뭐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도 도시바 하나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없지만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기업이 있죠. 살아있어서. 그만큼 일본도 도시바는 또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로 인해서 손실 보상하는 문제가 있고 도시바를 계속 지금 팔기 위한 전략을 가고 있고 지난번에 하이닉스 거기에 참여했었죠. 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마 기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역으로 공격해서 한국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마찬가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죽여서 예, 중국의 그 뭐죠? 2025 전략에 대해서 기술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꺾어버리겠다. 그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 화웨이로 인해서 군사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그것이 다 비밀화든지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웨이가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대단한 그 적자 기업이 뭐죠?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5년 동안 우리 나라한테 돈을 벌어 간 것이 반도체로 해서 90조입니다. 90조를 벌었고 이일 반도체에 감히까지 도발을 하게 되면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
극단적으로 썼을 때 일본이 45조면 우리나라는, 예? 일부 우리나라가 45조라면 일본은 1660억이란가요?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는데, 예, 대충 그냥 45조 대 1700억 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로 봐서 우리는 굉장히 타격을 보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또 다른, 예, 기회가 될수 있는 사실은, 물론 이제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려워, 내년까지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이제 뭐죠? 자립도, 그다음 부품 소재에 대한 자립도와 그다음에 뭐죠? 수입에 대한 다각화로 인해서 어쩌면 일본은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는 굉장한, 예, 어려움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힘들지만 어쨌든, 예, 집중 공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한번 멋진 그 뭐죠? 반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등을 해줬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결코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타깃이 되는 것이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제2의 우리나라 제2 우리나라가 LG 화학과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가 차세대 먹거리인 뭐죠? 예.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또 기계에 대해서 일본이 제2의 공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용을 걸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지수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종목도 반드시 돈을 버는 기업에 집중하시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 벌지 못하는 기업 만약에 급락해 버리면 여러분은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목 선택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끊임없이 5G 장비주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주도주 대열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런 것을 오늘도 한번 볼까요? OE 솔루션을 보면 그죠? 또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KMW는 어떻게 됐나요? KMW, 예, 볼까요? KMW도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또 RFHIC, RFHIC,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생생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G는 이제 계속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개선이 돼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일본으로 해서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사익을 잠깐 반등했던 종목들이 그냥 끝날까요? 그것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동진 세미캠. 그죠? 한번 볼까요? 동진 세미캠. 그죠? 예, 물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솔브레인은 오늘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애칭가스죠. 예, 중요한 것은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삼성전자에서 100억을 참여해서 삼성전자와 솔브레인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요. 애칭가스에 대해서 또 이게서 이 불화수소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고순도 아닌 저순도를 사다가 얘가 고순도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불화수소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될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삼성전자가 300억의 유상증자를 참여한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 유리원들은 당연히 제가 다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들입니다. 물론 레지스트를 만드는 애칭가스를 만드는 건 송원산업도 있는데 송원산업은 또 자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독일 기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호재로서도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또 5G의 장비주는 아직도 예, 윈스도 역시 가고 있습니다. 예, 좀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이거 좀 약하지요. 예, 그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도 있고 많지만 대장들은 OE 솔루션과 RFHIC, 그다음에 KMW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갈 것인지 아직도 주도주는 더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야 될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제가 블로그에 일본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제가 한번 쭉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 삼아 이를 보시고요. 뭐 일본 기업을 사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로 인해서 지금 수익이 떨어지는 이제 랜드플래시는 감사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일본 주주의 지분 5% 이상 상장사가 34가지라는데요. 여기 보시면 SB 핀테크 솔루션즈, 새로운 오토모티브, 기신전기, SCD 모아텍, 에스텍, 그죠? TCK, 삼화알미늄, 대동전자, 코리아에스, EM넷, 국도과학, 동방아그로, 세방전지, 유닛은 알소포트. 근데 그 중에서 뭐 일본 기업들에서 지난번에 이제 도레이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한국 유리는 자진상폐를 해서 돈을 벌고 나서 자진생폐라고요. 사실은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익이 별로 안 나도 배당을 많이 줬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니, 배당을 많이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배당을 많이 준 기업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고,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높이는 귀중한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가장 이제 아프게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제 방에서도 가져온 종목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네이처셀이라든지. 자, 이게 이제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강력하게 갔었던 종목, 그죠? 고점을 찍은 종목 이런 것들을 얼마 간다는 말에 전부 다 매수해서 여기에서 지금 다 고점 찍고 떨어지니까 신저가를 깨고 있으니까 이걸 너무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다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올라간 거에 생각은 안 하고 고점에서 전부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뭐 이거는 뭐 80만 원 간다. 무슨 뭐 셀트리온은 뭐 셀트리온 또 얼마 간다? 예, 100만 원 간다. 이래가지고 물려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었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공매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었는데요. 종목별 공매도 보면 오늘 역시 참 셀트리온도 오늘 공매도 많이 쳤네요. 자그마치 공매도량이 29만 3,700주를 때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이 597 7억입니다. 무시무시하죠. 60억 이런 거 정도가 아닙니다. 29만 주를 팔아서 자그마치 500 막판에 그래도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끌어올렸나 한번 보시죠. 어떻게 끌어올렸나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다가 얼마요? 공매도만 얼마 팔았어요? 그래도 지금 개인들이 사가지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나마. 투자자별 한번 종목 잠정을 보면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 나와 있나? 예.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보면 안 돼. 투자자별 잠정을 봐야 되겠죠?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기타 뭐 명경이 조금 샀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매도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를 떨어졌죠? 종목별 공매도에 보면 오늘 자그마치 공매도량만 29만 3,790주를 매도를 했고요. 대금만 569억을 매도해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게 되면 저는 뭐 셀트리온은 여기서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 팔고 도망가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지만 이걸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섭죠. 그죠?
그죠? 무섭습니다. 물론 쇼커버링이 두를 게 같지만 끊임없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고점에서 벌써 얼마를 떨어지느냐 상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뭐 100만 원 간다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오늘도 급락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벌써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고점에서는 반토막이 났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예, 올바른 투자를 가는 것이 정석으로. 이걸 100만 원 간다에 여러분은, 그죠? 이만큼 올라간 종목을 100만 원 간다에 이런 말을 갖다 여러분이 현혹돼서 차트 기법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가지고 그것을 믿고, 예, 몰빵 다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프게 겪게 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여러분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추세를 전환할까지 어렵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드리고 싶고요. 가는 종목을 또 꼭대기 가서 지금 5 장비주 주도주로 간다고 꼭대기 가서 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는 건 늦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고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유한 사람의 몫으로 치부하고 여러분은 딱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올라갔죠? 저희가 사줘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죠? 이것을 이제 가서 주도주라고 쫓아가서 여기 가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온 사람의 몫으로 보시고 축 여기 신규 회원들은 이걸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늦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굳이 쫓아가서 주도주 더 간다고 싸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 저는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요. 꼭 이렇게 상한가 나가는데 쫓아가서 더 간다고 얼마 간다고 전문가들이 얼마 간다고 그러면 거기 말에 현혹돼가지고 막 그냥 몰빵하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는 하지 말자. 그래 여러분이 이긴다. 간 거는 간대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기업 가치를 공부해 가면서 매수하려는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살 종목을 매수해야지 이것을 새롭게 내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앞으로 그죠 200% 300%를 내겠다 이런 생각 같은 자체는 이미 최악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와 예,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어떻게든지 예, 부실한 종목 매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에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